지띠 예, 이제 24세 금전은 올해 그러니까 24세가 되는 거예요. 올해 예, 24세 이게 24세 지띠생들 중에서는 뭐 11월생 같은 경우에는 횡재수가 있어요. 예, 횡재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뭔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그런 해라고 보면 돼요. 이게 사주에 힘이 들어가고 큰돈보다는 이제 곳간에 11월생 빼고 곳간에 차곡차곡. 내 재물을 쌓을 수 있는 해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. 그리고, 뭐, 한 곳에 어떤 투자를 한다기 보다는 좀 분산 투자가 아무래도 크게 도움이 돼요. 예, 저축을 하는 것도 한곳 저축보다는 이유를 많은 곳으로 딱딱 저축하는 게 좋고, 그리고 뭐, 2월생, 어, GD의 2월생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의 유혹이 보일 수가 있어요. 친구들 유혹이라는 건 뭐냐면, 어디 괜찮은데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. 그러다가 다단계에 빠져. 요런 거좀 지향하셔야 돼요. 조심하셔야 돼요. 예. 그런 거 조심하시면은, 어, 물이 없을 것 같아요. 내년에는 물이 없는 해라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11월생은 좀 횡재수가 다른 달에 태어난 분들보다 조금 있으니까. 뭐 그렇다고 이제, 뭐 로또, 로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, <laughs> 아무래도 금전운이 다른 달에 태어나는 분들보다는 조금 상승돼 있어요. 11월 생이 솔직히 제일 좋다고 볼수 있어요. 네. 11월 생 분들은 잘 들으세요. 그러지. <laughs> 네, 37세. 37세. 예, 그동안 노력했던 일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데 전반적으로 내년에 그쥐띠들이 금전운들이 이렇게 평타예요. 응, 평탄하기 때문에 36세, 이 나이 또래 계신 분들도 내년 같은 경우는 사업이나 영업하는 사람들은 수금도 잘될 것이고, 그리고 장사도 좀 번창할 거고, 그 대신에 뭐 1월하고 2월생, 1월하고 2월생은 지인하고의 금전 거래는 위험하다, 이렇게 있어요. 보여 그렇죠. 예.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누뚝 같이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거나 주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. 관제하고 구설이 따를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은 건강도 칠 수가 있겠죠. 건강도 그렇고. 그리고 5월생, 5월생 같은 경우에는, 아, 점사까지 다 나와. 5월생 같은 경우에는 사고수가 좀 비춰요. 5월생에는 사고수가 비치니까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그리고 어좀 피곤하다고 이렇게 느껴져요. 막 피곤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좀 지칠 수가 있어요. 왜냐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내가 몸이 좀 따라가지 못한다고 봐야 돼. 그러니까 건강을 좀 챙기면서 금전운도 좋은데 다 좋고 다 좋은데 내 건강을 좀 챙겨야 돼요. 금전운이 상승한다고 봐 상승한다고 해 가지고 너무 돈에만 매달리면 반대적으로 내 건강을 칠 수가 있어요.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크게 내년에는 뭐 물이 없다. 뭐 이렇게 보여지고.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뒤 매사에 신중하면 이 사주라는 게그 흐름이 있어요. 이렇게 문대가 이렇게 내년에 확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처음부터 쭉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오 리듬처럼 리듬을 탄단 말이죠. 그때어 괜찮다 싶으면 그때 싹무엇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하면 좋다는 얘기지. 네. 49세는 20대하고 30대는 그 운이 그래도 괜찮은데 40대는 좀 쉬어 가야 될것 같아요. 어, 이게 40대 48 내년이 49 되는 거죠. 경자년에. 금전은 보다는 조금 쉬어가야지 내가 다시 어 충전하는 그런 해라고 보면 돼요. 나를 충전시키고 그리고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지만 그 바쁘게 살아온 것들을 이제는 한 템포 좀 낮춰서 가야지 계속 가다 보면 어쨌든 그 재물은 그 내년에 들어오는 그 재물은 쌓아지는 재물이 아니라, 이게 살살 새 나가는 재물이라고 보면 돼요. 새 네, 나가는 재물이고, 그새 나가는 그 재물 운을, 어차피, 그 돈이 새 나갈 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, 사람들은. 그냥 새 나가면, 새 나가는 거를 가슴 아파하지 말고, 다른 것을 구상을 해야 돼요. 그 5월생이 있어요. 이 48세, 5월생 같은 경우에는, 예, 스트레스를 좀 많이 생길 거예요. 스트레스가, 내년에는 스트레스가 더 생기고, 장사나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까 고민도 많아지고. 근데 이 스트레스가 많다 보면은, 음, 오히려 앞에 들어올 큰 운을 내가 보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고, 그리고 2월, 3월 생 같은 경우에는 금전운이 초반에는 상승할 수가 있어요. 상승할 수가 있는데, 하반기에는 약간의 곤란을 겪을 수가 있다. 이렇게 점사가 내려져요. 그리고 건강만 챙기면 돈은 벌수 있는데, 이 사람들 욕심이, 원래 이게 쥐띠의 49세, 내년 49세, 이 예, 금전적인 그런 집착이 좀 있어요. 예, 49세. <laughs> 뭐, 다는 아니겠지만, 예, 그런 집착이 있는데, 그런 것들을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금전 운도 바라보게 된다면 오히려 더 수월하게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 보게 되니까 앞길을 보, 앞날을 보게 되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61세죠 내년에 61세 인생은 60부터 어, 새롭게 무엇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. 그리고 어,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, 어, 그, 극히 좀 미흡하게, 예,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, 다시 일어날 수 있고, 그리고, 오, 나한테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동안 노력했던 공들을 헛되지 않게 끈기를 가지면 되는 거고, 그 끈기를 가지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, 왜냐면 60은 되게 젊은 나이잖아요? 그러니까 앞으로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또 계획을 하면 이 계획성 있게끔 이 나이 또래, 이 나이 때는 계획성 있게끔 뭔가 이게 추진력도 있고 그리고 조심스럽게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은 이분들한테도 운이 내년에는 오, 운이 굉장히 상승 기복을 탈 거예요. 60대가, 운대가 참 좋게 들어왔어요. 다른 때하고 좀 틀리게. 예, 그것만 하면은 괜찮은 것. 전반적으로 금전 운이 g t 같은 경우에는, 음, 20대, 30대, 요 때는, 음, 내가 초석을 다진다 생각을 하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40대 좀 넘어가면서부터 그동안 초석을 다져, 다져 놓은 그 상태가 슬슬 결실을 맺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